Okay,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guys. My name is Coach 염현철. Just you can call me 염, Coach 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코치 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염현철 코치라고 하고요. 그래서 박 코치님이 저서가 나와서 그거 관련된 그 토픽 오늘 하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픽은요. 이름은 Writing Program Supplement U.S. Public Education, USA English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자, Writing Program Supplements. 글쓰기 프로그램 보충훈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충훈련? 보충수업을 얘기를 하겠죠. 미국의 공교육, 그리고 미국의 영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공교육과 관련된 또는 미국의 영어들과 관련된 그런 수업들을 보충수업을 해주는 어떤 그런 그 자선단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단체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누구와 관련된 거냐면요. 자, 그래서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 학생들이 외국에 왔는데 그 미국에 온 거죠. 미국에 왔는데 어떤 영어라거나 또 자기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부족한 수업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참고로 얘네들이 더 보충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바로 잠깐 노래 불러보고요. 바로 여러분들 훈련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제이슨 무라즈의 Everything is Sound라는 노래 잠깐 불러볼게요. Go! When there is love I can't wait to talk about it when things get rough. I like to walk with you when it's night. I like to be the light that's missing. 자, 노래 부르면서 훈련 시작할게요. When there is love I can't wait to talk about it when things get rough. I like to walk with you when it's night. I like to be the light that's missing and remind you every minute of the future isn't written not yet. 제이슨 무라즈의 Everything is Sound, 모든 건 다 소리예요 라고 하는 어떤 노래 잠깐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이 좋네요. 자, 어떻게 할랄랄라 하는 부분 잠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 singing. Go singing 노래 불러봐요. Halalalalalala, halalalalala, let's all sing halalalalala, let it down. Everything is sound. 자, 그래서 모든 게 다 소리다. 그래서 우리 훈련소를 얘기를 해준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오늘 토픽을 좀 진행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에게 무료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좀 특별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토픽 자체가 굉장히 길이가 길어요. 3분 35초. 그래서 이 정도 지금 훈련의 길이의 훈련에서는 보통 1분에서 2분 사이의 뉴스들을 좀 다루게 되는데 거의 두 배 또는 그 이상의 길이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소리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쭉쭉쭉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 이렇게 훑는 정도의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온라인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바로 훈련 처음 들었을 때 지금 많이 따라하지 못하고 이렇지라도 여러분 다시 보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원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번 보고 필요한 부분 다시 캐치를 하셔가지고 진도를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 훈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바로 좀 먼저 표현들, 어려운 표현들만 좀 훑어보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Mindanao mostly Latino neighborhood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neighborhood 하면요, 뭐 이웃도 얘기를 하지만 그냥 동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대부분의 어떤 라틴어의, 그러니까 라틴계의 사람을 얘기를 하겠죠. 그 동네의 한가운데의 말입니다. 대부분이 라티노인, 그러니까 뭐 차이나타운처럼 이렇게 중국인이 많이 산다거나 그 어떤 한국의 한 지역이더라도, 근데 미국인데도 이제 라티노가 많이 사는 그런 마을 한가운데 The address 826 Valenci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소 826 발렌시아는요 has become famously fun for many students and curiosity for visitors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되었어요? has become. 자, become은 뭐가 되다. has become 뭐가 되었다. 그래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명하게도 너무 재밌는 곳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호기심 있게 뭐야 또 막 좀 흥미로운 곳으로 방문객들에게. 그러니까 학생들도 뭔가 배움으로 가지만 또는 이게 뭐야 이게? 야, 이런 데가 있나 하게 하는 어떤 그 방문객들한테도 호기심 있게 흥미롭게 된 거죠. 그다음에 a pirate supply store greets everyon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그 해적 물품 같은 것들을 파나 봐요. 그래서 그런 가게는요 greets 하면은 뭡니까? 환영합니다. 모두를. 누구든 환영해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요. By coming to 826 through a pilot stor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일단 읽어보고 갑니다. Executive Director Lehman wants students to be in a creative mood. 자, in a mood 하면은 어떤 기분이다. In a mood for 하면 for 뒤에 뭐 할 기분 뭐 이렇게도 쓰인답니다. 그래서 자, 이 해적 가게, 이제 해적 물품 파는 가게를 통해서 826번지에 오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가게 안에 이 번지가 있는 거겠죠. 저희 가게에 오게 되면 여기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해적 가게를 통해서 826번지 오는 것으로 의해서 자, executive director 하면 뭐냐면 뭐 전무이사, 어떤 이사쪽 대명자다. 좀 높은 직위에 있는 이 단체의 그런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요. One student, 스튜를 학생들이 하길 바래요. 뭐 하는 거? To be in a creative mood. 뭔가 어떤 창조적인, 뭔가 창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 있기를 바란다. 무슨 얘기?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 박코치 훈련소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영어할 무드, 왜냐면 다 영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가게에 오므로써 자연스럽게 창조적인 기분이 되기를 바란다. 가게 오는 것만으로. 그래서 뭐야? This is not school. 학교가 아니고요. This is not a tutoring center. 어떤 교습소도 아니고요. This is a place for me to myself. 내 자신이 되기 내가 내 스스로가 되기 위한 장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자아를 발견하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and to find my voice. 그리고 내 목소리를 찾고요. 내가 누군가. 난 어떤 목소리, 내가 뭘 원하는가. 그런 걸 찾고 and my find my creativity and excel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창조성을 찾고 excel 하면 뭔가 앞으로 키것 뭔가 자동차 excel 하면 뭐 가속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매진을 하는 겁니다. 뭔가 찾고선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요, 이 826 Valencia, The goal of 826 Valencia 뭐요? 이것의 목표는요, is to help 돕는 것입니다. 뭐요? 공교육 학생들을 몇 살에서 몇 살? 6세에서 18세 사이. 그리고 뭐예요? Write creatively, creatively 뭐예요? 창조적으로 쓰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During the day, 자 그런 날 동안에,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이런 얘기죠. 우리 그 방, 그 수업 진행되는 그 학교에서 classes come for field trips 뭐였어요? 학급은요 왔습니다. 뭘 위해서? 야외 학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외 학습을 위해 왔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은요 돕습니다. With writing projects, 쓰기 프로젝트와 함께 쓰기 프로젝트를 도와요. 학교 후에는요, students come for tutoring and creative writing. 뭐요?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는 학생들은요, 어떤 그 또 tutoring, 교습,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위해 오죠. 그리고 창조적인 글쓰기를 위해, 이런 것을 위해 오고요. Many of the children here are from immigrant working families. 근데 많은 여기 아이들은요, 이민 노동자 가족들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민자 노동 계급들. 그러니까 뭔가 몸을 쓰고 일을 하는 그런 어떤 가족들의 이민자들의 그런 가족이다. 그다음에 a lot of parents don't speak English as a first language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영어를 할 줄 몰라요. 걔들의 첫 번째는 모국어로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So it's harder for them to help their children with schoolwork. 그래서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이 돕기에 그들의 아이들을요. 아이들을 그 숙제와 함께 숙제를 돕기 어려워요. So we're trying to provide the services that. 그래서 우리는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 어떤 서비스들? Parents wouldn't otherwise be able to offer their kids for free. 부모님들이 불가능했을 그렇지 않다면 제공하는 걸 그들의 아이들에게 공짜로. 그러니까 공짜로 그들의 아이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제공하지 못할. 그러니까 제공 못할. Otherwise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런 거 수업을 듣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공짜로 수업을 듣게 하지 못했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했을 그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제공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Now it's in 8 different cities in the United States. 지금 어디에 있어요? 미국의 다른 8개의 주에 또 이런 그 교습소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공간이 serving 30,000 students. 3만 명의 학생들을 도우면서 자, 8군데 이렇게 있다. 8군데 도시 안에 있다. 몇 개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8개의 도시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3만 명의 학생들을 돕고 있겠죠. 그다음에 for this pirate supply store in San Francisco. San Francisco의 해적 물품 가게는요. 가게에서부터 시카고에 있는 스파이 물건 파는 이 가게까지 각각의 826개 브랜치는 그 지사는요 특별한 팀 어떤 주제를 갖고 있어요. 창조성을 기름 붓기 위해서 창조성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데는 뭐 해적 뭐 또는 뭐 스파이 또 여러 가지 어떤 팀 테마가 아닌 그 팀 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성을 이렇게 이끌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826개 National Chief Executive 이 나라의 최고 총책임자, 그러니까 전체 총책임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제럴드 리처드는 말합니다. 자, 뭐 때문에? 예산 삭감 때문에 예술 교육이요 사라지고 있어요, 공교육에서. 그리고 또 이것도 그렇습니다. 능력도 그래요. 무슨 능력? 능력도 사라지고 있어요. So is 하면요. 그리고 이것도 그래. 앞에 상황처럼 so is 이래. 능력도 사라지고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disappearing이 사였지만 이런 식으로 쓰네요. 그래서 능력도 the ability is disappearing as well. 또한 사라지고 있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걔들의 어떤 상상력을 사용할 어떤 능력도 그래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I think there is much more of a focus on science. 근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 총책임자가 내 생각에는요 더 많은 관심이 있어. 있어요. 더 많은 관심이 과학에, 기술에, 어떤 엔지니어링에, 수학에, 그리고 많은 어떤 또 관심이 있어요. 시험에 또 많은 가르침이 있어. 어떤 가르침? 지속되고 있는 학교에서 is focusing on the test. 시험에 초점 맞춰진 계속되고 있는 우리 또 가르침이 있고요. 또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런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쏟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우,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 뭐보다? Rather than 뒤에 나오는 이것보다 오히려 이런 앞에 상황이 더 많아 이런 말이에요. 자, rather than 뭐 생각하는 것보다 시험이나 어떤
통과하기 위한 그런 데도 많다 그러는 거죠. How do we get kids to think?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하는지보다 시험, 뭐 공부 막 이런 거에만 이렇게 있다. 다 중요하죠, 물론. 그렇지만 어떤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돈 버는 기계, 뭐 이렇게 공학만 하는 그런 기계 아니지 않습니까? 상상력, 사람마다 가진 개성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렬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How do we get them to reason? 우리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이유를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Richard says, being creative and innovativ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처드가 말이라길래요.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것은요. Are important even in the science. 뭐예요? 자, 과학에서도 중요합니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것. Being creative. 창조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 혁신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being 하면, being이라는 게 들어가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것이요 중요해요. 심지어 과학에서도, 과학도 수학만 잘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창조적인 사고, 남다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knowing how to write well will also help students get to college라고 얘기를 합니다. knowing how to write well, 잘 쓰는 것을 아는 것이요 또한 도와줄 거예요. 학생들이 get to college, 학교로 가는 거.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그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글쓰기, 말하기, 뭐 토론하는 것들, 내 설득을 얘기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많은 훈련을 거친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And beyond까지 더 나아가서, 그리고 직업들, 그리고 어떤 고용자들은요. And just every subject is the ability to communicate well really does open a lot of door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얻기 위해서 또 뭐예요? 그 고용주한테는요. 여기 좀 뭔가 오타가 좀 있는데 모든 주제에는 말입니다. 모든 주제에서 주제를 위해서 모든 걸 위해서 자 뭐냐면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은요. Well 정말로 Thus open a lot of door. 많은 문을 열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말을 하면서 좀 헷갈렸나 봐요. 막 이렇게 필요하지 없는 것이 막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말하기 능력에서는요 또한 뭐예요? 말하기 능력은 많은 것들의 문을 열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자 826은요 또한 자신감을 키워줘요. Build confidence. 모함으로써 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일을 팔고 또 퍼블리싱 어떻게 출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작품들 글쓰기니까 그것을 모아서 또 이렇게 책을 또 출판을 하는 모양이네요. At places such as the Pirate Supply Store and on the internet. 자, 퍼블리싱하고요. 팔아요. 어디서? 장소에서 뭐와 같은 해적 물품점 또는 인터넷에서 또 여러 가지 두 군데 오프라인, 온오프라인의 어떤 마켓이 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피아 마키즈는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녀의 스토리가 지금 이 책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보고 와, 내 그 이야기가 여기 있네. 멋지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부장이 전무이사가 또 뭐 얘기를 하기를 증명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글 쓰고 하는 것들이 뭐요? 걔 아이들의 목소리가 중요해. 또 그들의 이야기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걔네 경험이요 또 유효하고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relevant to the other people. 또 다른 사람들과도 또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I get to use my imagination. 내 상상을 사용하게 되고요. That's why I like writing. 그게 바로 내가 글 쓰기를 좋아하는 이유다. Last year alone, 작년 한 해만 826 chapters across the country published. 뭐예요? 826 chapters가 826의 책이요. 전 날개 이 나라 전역에 뭐였습니까? 발행됐다, 출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826 chapters, 826의 어떤 그런 챕터들, 어떤 그 뭐 한 뭐 단락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책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게 출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토탈 얼만큼? 944 volumes of student writing 학생들의 994권 책 994권의 총 그만큼이 826의 어떤 그 책들이요 이 나라 전역에 출판되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가 긴데 한번 여러분들 일단은 귀로만 한번 들어보고요 훈련을 시작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스크립트 없이 한번 들어볼게요. In the middle of a mostly Latino neighborhood, the address 826 Valencia has become famously fun for many students and a curiosity for visitors. A pirate supply store greets everyone.
Hey there, how's it going? By coming to 826 through a pirate store, Executive Director Lee Lehman wants students to be in a creative mood. Like, okay, this is not school. This is not a tutoring center. This is a place for me to be myself and to find my voice and find my creativity and excel. 3 to 5. Add 2. The goal of 826 Valencia is to help public school students between 6 and 18 years of age write creatively. During the day, classes come for field trips and volunteers help with writing projects. After school, students come for tutoring and creative writing. Many of the children here are from immigrant working families. A lot of the parents don't speak English as a first language, and so it's harder for them to help their children with schoolwork. So we're trying to provide the services that parents wouldn't otherwise be able to offer their kids for free. The program has been so successful that it's now in 8 different cities in the United States, serving 30,000 students. From this pirate supply store in San Francisco to a store for spies in Chicago, each 826 branch has a unique theme to fuel creativity. Each of the drawers has a little surprise in it. So this drawer is labeled shiny. 826 National Chief Executive Gerald Richard says, due to budget cuts, arts education is disappearing in the public schools, and so is the ability for students to use their imagination. I think there's much more of a focus o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There's a lot of a focus on testing, and a lot of the teaching that's going on in schools is focusing on the test and passing the test rather than thinking about how do we get kids to think. How do we get them to reason? Richard says being creative and innovative are important even in the sciences. Knowing how to write well will also help students get to college and beyond. For jobs and employers and just in really every subject, is the ability to communicate well really does open a lot of doors. Lee Lehman says 826 also builds confidence by publishing and selling the students' work at places such as the Pirate Supply Store and on the internet. If I had a leprechaun for a pet, I would take her to the water park. Sophia Marquez is proud her story is now in this book. I would take her to the water park. That verification that their voice matters and that their stories matter and that their experiences are valid and important and relevant to other people. I get to use my imagination, and that's why I like writing. Last year alone, 826 chapters across the country published a total of 944 volumes of student writing. Elizabeth Lee for VOA News, Los Angeles. And we would go home and play together. After that, we would eat dinner and brush our teeth. 자, 이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소리를 한번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In the middle of a mostly Latino neighborhood, in the middle of a 어디 한 가운데? Mostly Latino. Go mostly Latino neighborhood. Go neighborhood. 그죠? 대부분이 누구인 동네 한 가운데? In the middle 덩어리 느끼면서요. In the middle of a mostly Latino neighborhood. Go in the middle of a mostly Latino neighborhood. The address 826 Valencia. The address. Go the address 주소. 826 Valencia. Go 826 Valencia. 이게 뭐가 됐어요? Has become famously fun for. Go famously fun for. Many students. And a many students 학생들한테 굉장히 너무 유명하게도 재밌는 곳이 되었고요. And a curiosity. And a curiosity. Go and a curiosity 흥미로운 곳이 되었어요. For visitors. Go for visitor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덩어리 느끼면서 in the middle of a mostly Latino neighborhood. Go in the middle of a mostly Latino neighborhood. 어디 주소? The address 826 Valencia. Go the address 826 Valencia. Has become famously fun for many students. Go many students 더 뭐? And a curiosity for visitors. Go and a curiosity for visitors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합니다. A pirate supply store greets everyone. Go supply store 뭐였습니까? 해적 물품 가게. Greets 환영해요. Everyone. Everyone 모두를 환영합니다. 뭐? A pirate supply store greets everyone. Go a pirate supply store greets everyone. 왜 봐요?
a pirate supply store. Go a pirate supply store. Greets everyone. Go greets everyone이라고 얘기라고요. Okay? Hey there. How's it going? By coming to 826 through a pirate store, Executive Director Lee Lehman wants students to be in a creative mood. 자, 뭐라 그래요? By coming to 826, by coming to, by coming to. Go by coming to 오는 것으로 해서 어디에? 826. 826 through a pirate store. 뭘 통해서? Through a pirate store. 그래서 해적 가게를 통해서 826에 오는 것으로. By coming to 826. By coming to 826. Go by coming to 826. Through a pirate store. Go through a pirate store. Executive Director Lee Lehman. Executive Director Lee Lehman wants. Executive Director Lee Lehman. Executive Director. Go Executive Director. Lee Lehman. Lee Lehman 이 사람이 뭘 원해요? Wants students. Go wants students 학생들한테 원해요. 뭐 하길? To be in a creative mood. Go to be in a creative mood. 뭐예요? 창조적인 어떤 무드가 되기를 바란다. 한 번 더. By coming to 826. By coming to 826. Go by coming to 826. Through a pirate store. Go through a pirate store. Executive Director Lee Lehman. Executive Director. Executive Director Lee Lehman. Go Executive Director Lee Lehman. 뭘 원해요? Wants students to be in a creative mood. Go wants students to be in a creative mood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다 오는 것만으로도 창조적인 어떤 그 기분이 들 수 있게. 막 신기해서 막 호기심 느끼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 모함으로써 by coming to 826 go by coming to 826 through a pirate store go through a pirate store executive director Lee Lehman executive director Lee Lehman go executive director Lee Lehman wants students to be in a creative mood go wants students to be in a creative mood okay 좋습니다 다음 문장 계속 가보죠 like, okay this is not school okay this is not school 뭐야 okay this is not a school 학교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okay this is not school. Go, okay, this is not school. This is not a tutoring center. This well, this is not a tutoring center. One more time. This is not a tutoring center. Go, this is not a tutoring center. This is a place for. 뭐야? 이건 뭐야? 교습소도 아니고요? This is a place for. This is a place for. Go, this is a place for. Me to be myself. Me to be myself. 그 뭐예요? For me to be myself. 내가 되기 위한 그런 장소예요. This is a place for me to be myself. Go, this is a place for me to be myself. 또? And to find my voice. And to find my voice. Go and to find my voice. 내가 또 뭐 하기 위한 또? 내 목소리를 또 찾기 위한. And find my creativity. 뭐, and find my creativity. 내 창조성을 찾는 그런 장소다. And excel. And excel. 그리고 매진하는 거죠. 자, 뭐라고 물어봤어? 얘기했어요? Okay, this is not school. Go, okay, this is not a school. This is not a tutoring center. 뭐야? This is not a tutoring center. This is a place for me to be myself. This is a place for me to be myself. Go. This is a place for me to be myself. Self and to find my voice and to find my voice. Go and to find my voice and find my creativity. And find my creativity. 그쵸, 그다음에? The goal of 826 Valencia is to help public school students. 자, 목표가 뭡니까? 826의 목표. 다시 한번. The goal of 826 Valencia. The goal of 826 Valencia is to help public school students between 6 and 18 years of age. 자, 누구를 사이에 돕기 위한? The goal of 826 Valencia. Go, the goal of 826 Valencia is to help. Go, is to help. Public school students. Go, public school students. 공교육학의 학생, 공립학교 학생들. 누구와 누구 사이? And to. The goal of 826 Valencia is to help public school. 자, 봅니다, 여러분들. Students 여기서부터. Between 6 and. Between 6 and 18 years of age. 18 years of age. 그다음에. Write creatively. Write creatively. Go write creatively. 뭐 이 사이 아이들이 창조적으로 쓰게끔 돕는 것이 이 학교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The goal of 826 Valencia. The goal of 826 Valencia. Go the goal of 826 Valencia. 왜 봐요? The goal of 826 Valencia. Go the goal of 826 Valencia. Is to help public school students. Go is to help public school students. 몇 살가 몇 살? Between 6 and 18 years of age. Go between 6 and 18 years of age. Write creatively. Go write creatively. 자, 왜 봐요? 다시 한번. The goal of 826 Valencia. The goal of 826 Valencia. Go. The goal of 826 Valencia. 목표 뭐예요? Is to help public school students. Go. Is to help public school students. 뭐 하게끔? Between 6 and 18 years of age. Go. Between 6 and 18 years of age. 얘가 뭐 하게끔? Write creatively. Go. Write creatively. 좋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고요. During the day, classes come for field trip.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계속 진행해볼게요, 여러분들. 의미 느끼면서 한번 따라갑니다. 리듬 느끼면서. In the middle of a mostly Latino neighborhood, the address 826 Valencia has become famously fun for many students and a curiosity for visitors. A pirate supply store greets everyone. Hey there, how's it going? By coming to 826 through a pirate store,
Executive Director Lee Lehman wants students to be in a creative mood. Like, okay, this is not school. This is not a tutoring center. This is a place for me to be myself and to find my voice and find my creativity and excel. 3 to 5. The goal of 826 Valencia is to help public school students between 6 and 18 years of age write creatively. 그렇죠. 뉴스 계속 가볼게요. During the day, classes come for field trips and during the day. Go during the day. 학생들 뭘 위해 나요? Classes come for field trips. And volunteers help with writing projects. Well, volunteers help with writing project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rips는 이렇게 붙었어요. 어떻게? During the day. Classes come for field trips and. Well, classes come for field trips and. Volunteers help with writing projects. Go volunteers help with writing projects라고 얘기를 해요. During the day. 뭘 위해서요? Classes come for field trips and. Well, classes come for field trips and. Volunteers help with writing projects. Well, volunteers help with writing projects라고 얘기라고요. After school, students come for tutoring and creative writing. After school. Well, after school 방과 후에. After school 학생들 뭘 위하여? Students come for tutoring and creative writing. 뭐야? Tutoring and creative writ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야? After school. Students come for tutoring. Go students come for tutoring and writing. 다시 한번. After school. Students come for tutoring. Go students come for tutoring and creative writing. Go and creative writing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Well. Many of the children here are from immigrant working families. 자, 여기 대부분의 아이들 누구로부터 왔나요? Many of the children here are from immigrant working families. 뭐야, working families, 노동자 계급에, 그쵸? 몸을 써서 일을 하는 그런 가족들, 그런 계급에로부터 왔습니다. 한 번 더. Many of the children here are from immigrant working families.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 번 더. Many of the children here are from immigrant working families. Well, from immigrant working families. 그렇죠. 그다음에 A lot of the parents don't speak English as a first language. A lot of the parents. 많은 부모님들이요. A lot of the parents don't speak English as a first language. Well, don't speak English as a first language. 자, 모국어로서 사용하지 못하고요. And so it's harder for them to help their children with schoolwork. Their children with schoolwork. 학교 숙제 도와주기가 그들한테 어렵고요. 그래서. So we're trying to provide the services. 어떤 서비스? That 이러한 서비스? Parents wouldn't otherwise be able to offer their kid. Parents wouldn't. 뭐야? Parents들은 부모님들이 못했을. Otherwise be able to offer their kids for free. 무료로 그렇지 않으면 못했을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A lot of the parents don't speak English as a first language. 한번 더. A lot of the parents don't speak English as a first language. 그다음에. And so it's harder for them to help their children with schoolwork. 그다음에. So we're trying to provide the services that parents wouldn't otherwise be able to offer their kids for free. Well, parents wouldn't otherwise be able to offer their kids for free. 한번 더. Parents wouldn't otherwise be able to offer their kids for free.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제공한다. 그다음에. The program has been so successful that it's now program이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That it's now in eight different cities in the United States. Go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다른 8개의 도시에 있습니다. The program has been so successful.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The program has been so successful. 그래서 8군데 도시에 있습니다. That it's now in eight different cities. Well, that is now in eight different cities. It's in the United States. Go in the United States. Okay.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Serving 30,000 students. 3만 명의 학생들을 도우면서. Serving 30,000 students. Okay. From this pirate supply store in San Francisco to a store for spies in Chicago,
Each 826 branch has a unique theme to fuel creativity. 자, 독특한 어떤 게 있대요. 뭐부터 뭐까지? From this pirate supply store. San Francisco. San Francisco는 그 해적 가게부터. To a store for spies in Chicago. 시카고에는 그것까지. Each 826 branch has a unique theme. To fuel creativity. To fuel creativity. 뭐 창조성을 기름 붓기 위해서 창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다 다른 theme이 있어요. 한 번 더. From this pirate supply store. In San Francisco. To a store for spies in Chicago. Each 826 branch has a unique theme to fuel creativity라고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Each of the drawers has a little surprise in it. So this drawer is labeled shiny. 826 National Chief Executive Gerald Richards. 자, 이 사람 뭐냐면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826 National Chief Executive. 뭐야, 826 National Chief Executive. Gerald Richards says. 뭐야, General Richards says 뭐라고요? Due to budget cuts. 예산 삭감 때문에 무슨 일을 했어요? Arts education is disappearing in the public school. Arts education is disappearing in the public school. 공교육에서 예술 교육이 사라지고 있고요. 모두 그래요? And so is the ability. For students to use their imagination. For students to use their imagination. I think. 자, 걔네들이 아이들이 또 뭐예요? 걔네들의 상상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사라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가봐요. 826 National Chief Executive Gerald Richards says. 826 National Chief Executive General Richards says 뭐라고? 뭐 때문에? Due to budget cuts. Arts education is disappearing in the public school. 모두 그래요? And so is the ability. For students to use their imagination. Okay. I think there's much more of a focus on. 자, 바로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너무나 많은 관심들이 있다. 시험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뭐 시험 보는데 너무 이렇게 포커싱돼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아까 훑어봤었죠. 그래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자, 갑니다. I think there's much more of a focus on science. Well, I think there is much more of a focus on science. I think there's much more of a focus on science. Science study.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There's a lot of a focus on testing. 또 너무 많은 시험에 대한 관심. And a lot of the teaching that's going on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 또 교습. In the schools is focusing on the test. 시험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학습. And passing the test.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건 뭐하기보다. Rather than thinking about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How do we get kids to think? 'Cause kids to things, 그죠? How do we get them to reason? 이유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없다 이런 얘기. Richard says. 또 뭐라고 얘기냐면. Being creative and innovative. Innovative,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것. Are important even in the sciences. 중요해요. Even in the science. 과학이 심지어 중요합니다. Richard says 뭐가? Being creative and innovative. Are important even in the sciences. 라고 얘기를 하고요. 좋아요. Knowing how to write well will also help students get to college and beyond. 자, 또 무엇도 또한 도움이 되네요. 자, 글을 어떻게 쓰는지 아는 게? Knowing how to write well. Will also help students get to college and beyond. 그렇죠. 그 이상의 또 학교 가는 거에도 또한 도움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더. Will also help students get to college and beyond. Will also help students get to college and beyond. 좋습니다. 쭉쭉 갈게요, 여러분들. For jobs and employers and just in really every subject,
is the ability to communicate well really does open a lot of doors. 자, 무슨 말이니까 모든 직업들, 임플로이어들 그리고 모든 주제에 자, 그 말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건요. 정말로 문을 많은 문들을 열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For jobs and employers. Well, for jobs and employers. And just in really every subject. Well, just every subject. 자, 그냥 the ability로 가요. Is the ability to communicate well. Well, the ability to communicate well. Well, really does open a lot of doors. Well, really does open a lot of doors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어떤 기회를 열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Lee Lehman says 826 also builds confidence by publishing and selling the students' work. 자, 모함으로써 아이들의 또 자신감을 키워주나요? By publishing and Lee Lehman says Lee Lehman says, Go, Lee Lehman says 826 also builds confidence. Will also build confidence 모함으로써 by publishing and selling the student by publishing and selling the student. Well, by publishing and selling the students work. Work. 자, 일을요. 퍼블리싱하고 파면서 by publishing and selling the students work. Well, by publishing and selling the students work. At places such as the Pirate Supply Store. 어디에서? At places such as the Pirate Supply Store. Go at places such as the Pirate Supply Store. Store. And on the internet. Go and on the internet. 인터넷 파면서 자신감을 또 만들어주고요. 계속 갑니다. 자, 나머지는 좀 길이가 긴 관계로 저 리딩처럼 덩어리 짚고 연습을 하면서 진행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Sophia Marquez is proud. 뭐요? Sophia Marquez is proud. 자부심을 느낍니다. 뭐라고? Sophia Marquez is proud. Go. Sophia Marquez is proud. 그녀의 이야기가 그녀 지금 책에 있다는 거. Her story is now in this book. 뭐요? Her story is now in this book. 그리고요. 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That verification. That verification. 뭘요? That verification. That verification. 뭘요? 증명입니다. 무엇에? That their voice matters. Well, that their voice matters and? And that their stories matter. And their stories matter. 그리고요? And that their experiences are valid. 뭐야? That their experiences are valid. 그래 경험이 또 유효하다. 필요하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 And important. 뭐 and important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도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거. And relevant to other people. And relevant to other peopl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I get to use my imagination. So I get to use my imagination. 나는 그저 상상 내 이상상을 사용하게 되고요. And that's why I like writing. Go. That's why I like writing. 글쓰기 좋아하는 이유예요. Last year alone. Go. Last year alone. 작년에만요. 826 chapters across the country. Well, 826 chapters across the country. 그렇죠? 826의 chapter 책들이요. 나라 전역에서 발행됐습니다. 총 얼마? Published a total of. Go. Published a total of 944 volumes. Of student writing. Well, 944 volumes of student writing. 학생들의 944권의 책이 뭐였습니까? 출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Last year alone. Go last year alone. 826 chapters across the country. Go 826 chapters across the country. Published a total of. Go published a total of 944 volumes of student writing. Go 944 volumes of student. writ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훈련을 쭉 훑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시간이 되면 한번 이렇게 쭉 따라서 한 덩어리씩 좀 짚으면서 이게 또 영어랑 한국말랑 또 어떻게 다른가 소리들과 어떤 구조들을 좀 파악을 해보면서 훈련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제걸 여러 번 반복을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체화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만 하시면 연습을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In the middle of a mostly Latino neighborhood. In the middle of a mostly Latino neighborhood. Go in the middle of a mostly Latino neighborhood. 듣고 따라할 정도? The address 826 Valencia. Well, the address 826 Valencia has become famously fun for many students. Well, has become famously fun for many students. And a curiosity for visitors. Well, and a curiosity for visitors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듣고 따라할 정도 이 정도만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길긴 길었지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훈련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See you next time. Thank you, everyone.